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5편 강산은 쉽게 바뀌고 물의 흐름은 방향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며 대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만사와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고 사탄은 그의 발 아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선택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속주다.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와 대면하고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심 없는 헌신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세월 속에서 모진 풍상을 겪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 핍박, 환난이 닥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부에 모함당했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영,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양육한다. 우리가 아무리 우매하고 상대하기 힘들지라도 그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장자들을 위해 그는 침식도 잊은 채 밤낮으로 일한다. 숱한 밤낮을 보내고 숱한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그는 시온에서 한결같이 지키며 바라보고 있다.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기꺼이 전부 버렸다. 세속의 즐거움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들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행한 것이든 뒤에서 행한 것이든 그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타산하고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즐겁고 편하고 편안하지만 늘 내면이 텅 비고 하나님께 실로 죄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고 해내기 힘든 놀라운 일이다. 성령이 확증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은 실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져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계의 비밀을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무한하게 밝으며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 깨어 있어 기다려라. 전쟁의 불길이 휘날리고 초연이 자욱하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후가 변하니 한 차례 역병이 만연할 것이다. 사람은 살 길을 찾기 어려우니 그 앞에 놓인 것은 죽음뿐이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시자 피난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오니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신성한 보호이자 보살핌이나이다.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미하는데 찬미 소리가 온 시온에 메아리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놓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